88쪽 중간 부분부터 할 차례죠.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인자는 여산이, 그 인한자는 활쏘기와 같으니 활쏘는 자는 정기 이후에 발하여 자기를 바르게 한 이후에 발을 쏴서 발해서 발이 부중이라도 그 화살을 쏴서 마치지 못하더라도 불운 승기자요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반구적이니라 돌이켜서 나에게 구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을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위인 육인이 인을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유인 호재야. 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을 다시 주해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세 줄을 보죠. 오늘 여기 세 줄부터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왈 차상 삼사장 삼사장이 그이 위에 지금 공손주 장구 상에 지금 7장을 읽고 있는데 그 위에 3장과 4장 3장과 4장이 개 시위 당시 부은 대부 언지라 그 3장과 4장에 언급한 내용이 모두 그 당시에 인군과 당시 군그 다음에 대부를 위해서 말한 것이었다. 그 맹자께서 위에 3사장을 말한 것은 당시의 임금과 대부를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2장은 차장은 여 인즉 영 일장지 의와 동하니 이렇게 여기 2장은 인즉 영 어질면 그 영화롭고 불인즉 욕되다 하는 말이 이 앞에 지금 공손주 장구상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4장 앞에 255쪽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앞에 255쪽 보시면은 맹자왈 인즉 영하고 불인즉 욕하나니 금의 오욕이 거 불이니 시유 오습이 과연이라 이렇게 그 사장에 나온 말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면 영화롭고 어질지 못하면은 욕된다. 그래서 지금 욕됨을 싫어하면서 그 인에 거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 그 아래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맹자가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이야기한 것은. 그 2장은 그 인즉 영이라고 하는 그 현장, 이게 4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위에 4장과 그 뜻이 같다. 2장에 말한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계시 교 시군. 인, 시옥이, 면허, 인이라. 이두 장이 모두 바로, 교자는 여기서, 뭐, 하여금 사자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인군으로 하여금, 교, 시군. 그 당시 인군으로 하여금, 인, 시옥이, 그 시옥으로 인해서, 그 치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면허인 그 인을 힘쓰게 한 것이다. 면허인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불능 행인이면 능히 인을 행할 수 없다면. 불능 행인이면 능히 인을 행할 수 없으면
즉, 기무 존잡지 각이요, 각이요. 기무, 이미 기자죠? 이미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냐? 존작이 없어요. 어떤 존작? 귀하게 여길 만한 각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 존작이 없는 것이고, 이는 행할 수 없으니까. 또, 무안택지 각어라. 거처할 만한 편안한 집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를 전부 다 존작과 안택의 비유를 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행할 수 없다면 불능행인이면 그것도 이미 뭐 귀하게 여길 만한 존작도 없는 것이고 또 편안하게 거처할 만한 그러한 집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부존형 한 자씩 끊어없이 보면 돼요. 편안하고 부유하고 그 존귀하고 그 영화로움 이것이 개무지 모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없어져 가지고 위인역 남들에게 사역을 당함을 위인역 그것을 불면허니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안부 존영 이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즉 어떻게 되냐면 부당귀 원어인 마땅히 그 원망을 남에게 귀자는 돌리다는 거예요. 남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야. 귀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려서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려서는 부당하고 다만 마땅히 반당 반구적이 이라 반구적이라. 마땅히 돌이켜서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부적이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까지 그 앞에 이 언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능 위인이면 자기가 능히 인을 행한다면 있어요. 기능위인이면 자기가 능히 인을 하면 대국 안능 역질이요. 대국 안능 역질이요. 대국이 어떻게 어찌 능히 사역을 시킬 수 있겠느냐? 대국의 사역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인을 행하게 되면은 다른 큰 나라인들 큰 나라라도 어떻게 그를 사역시킬 수 있겠느냐요. 인을 행한다면 차 역자 이 역자는 사역을 당한다는 이그 역자는 즉 소국 역 대국이니 소국이 작은 나라가 대국의 사역을 당한다 할때그 역자라는 거예요. 소국 역 대역이니 초육천리 위 수인 역지역이라 초나라가 육천리라는 그 방대한 땅을 가지고서도 위 수인역 그 원수에게 사역을 당했다 하는 그때 그 역의 역이라는 거예요. 초나라가 이그 경왕 때 자기 아버지를 초회왕 자기 아버지인 초회왕이 그 진나라에게 그 억류당하고 결국은 죽게까지 됐는데 그 진나라에게 다시 패해서 수도까지 뺏기는 이제 수모를 당한 역사적인 내용을 들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나라가 육천리를 가지고도 원수에게 사역을 당했다 하는 그 역자라는 게.
여기 그 소국역 대국, 소국역 대국, 호덕역 대덕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읽을 내용인데 맹자 2루장에 보면은 맹자 2루장에 보면 이 사역당하는 내용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게 뒤에 534쪽, 534쪽 잠깐만 한번 펴보세요. 534쪽. 534쪽 펴보면은 거기 맹자왈 뒤에 지금 가지고 계신 책 534쪽 펴보면은 맹자왈 허나 유도에는 소덕이 역 대덕하며 소윤이 역 대연하고 천하 무도에는 소역 대하며 야격 강하나니 사이자는 천이하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또 이런 말을 여기 역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소덕이 대덕에게 사역을 당하고 덕이 적은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당하고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또 소현 역 대역하고 좀 어짐이 적은 사람이 그 아주 큰 어진 자에게 그 사역을 당하고 천하 무도에는 천하의 도가 없을 때는 소역대하며 작은 것이 큰 것에 사역을 당하고 또 야격 강하나니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사역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천리라는 거예요. 천리. 그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서 이 천하 유도 무도에 서로 어떻게 사역을 당하는가 이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뒤에 2루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여기 지금 앞에서 이세 주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 인을 행하는 것하고 연계 지어서 인을 행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사역을 당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연계해서 여기 세 주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한 진시 말하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289쪽.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와 차장은 이장이 이 존작 안택 이 존작 안택으로 논인하니 이장에서는 인을 이야기할 때 존작과 그 하늘이 준 아주 그이 높은 그이 자기 지위 그다음에 아주 편안한 집 인지안택 이것으로 인을 논했다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럼 그랬으니 기리 심 정미하고 그 이치가 그 인을 논한 이치가 매우 정미하고 또 면인 위인하니 그 사람들이 인을 행하도록 위인 그 면려하였으니 힘쓰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인을 하도록 힘쓰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하였으니 기의심 절이라. 그 뜻이 매우 절실하다. 그 뜻이 매우 절실하다. 지기현 이미 말한 것에 이르러서 지기현 이미 뭐라고 말했냐면 막지어이 불인 하고 누가 막는 사람이 없어도 인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지어이 불임. 또 우원, 또 뭐라고 말했냐면, 반구적이.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에게 구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먼저 막지어이, 막지도 않는데 인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한다. 반구적이.
라고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개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 개언, 위인 유기, 인을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위인 유기를 말한 것이라는 모두 개원 위인 유기니 기기 제하여 그 기틀이 그 기기 제하 그 기틀이 나에게 있는 것이요 부제이냐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 인을 하는 그 기본이 기틀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것이 남으로 인해서 인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인, 고, 포, 의례, 지다. 그 인은 진실로 의와 예와 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죠? 인의 예지 중에 인이 나머지 의의 지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면이나 인소이 불이인자는 그 사람들이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인소이 불이인자는 그 사람들이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유어 십이지심이 불명하고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냐 하면은 십이 옳고 그름을 가지는 마음이 불명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니 의의 질을 다 포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십의의 마음이 십의야마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그것과 여또 수호지심 또 자기의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십의지심이 불명하고 그것과 또 수호지심이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맹자선언, 맹자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냐? 시부지야. 시부지야. 먼저 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선원시 부지야는 맹자가 먼저 이 지혜롭지 못함을 말한 것은 욕, 인, 이, 십이지, 지, 택, 위, 인지, 수리요. 택, 위, 인지, 수리요. 왜 먼저 그 부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냐면은, 욕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이지지로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서 택위인지술, 그 인을 하는, 인을 행하는 그 방법, 술, 그 방술을 택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택하게 하고자 한 것이. 그리고 계언 이어서 말하기를 계언 이어서 말은 여취지 만일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거기다 또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욕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호지 의로 그 수호지심의 그 정의감, 그것을 가지고 이 결위인지 기하라. 결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하냐? 위인지 기. 인을 하는 기미를
결단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십이지신 그 수호지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 지혜롭고 또 의로움을 가지고 인을 행하게 하는 인을 행하게 하고자 그런 것을 먼저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그다음에 지로서 의와 지로서 인을 행하는 그러한 기틀을 결단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맹자께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세 줄을 달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8장 보죠. 8장. 맹자왈 바로는 맹자왈 바로는 인 고지 이 유가즉 희 희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는 사람들이 남들이 인고지유가 그 자기의 허물을 말해주는 남들이 자기의 허물을 말해주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즉희 아니라 기뻐했다. 제일 보죠. 희 등문이 계지하니 얻어들어서 고치는 거. 기 등문이 계지. 얻어들어서 고치는 것을 기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으니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듣고 고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기 용어 자수 여차하니라. 그 자기의 자신을 수행하는데 용맹함이 기 용어 자수. 그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것에 용감함이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 주자왈, 중유는 자로의 이름이죠. 중유가 희 문가라 그 허물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자기의 잘못, 과실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금명 무응은 이러니 지금 그 영명이죠. 영명 아름다운 그 명예가 그 훌륭한 명예가 무궁하니 영명 무궁은 이러니 금희는 지금 사람들은 유가의 불이인규하야 그 허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규 규자는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규구할 때 원래 곱자를 규라고 그러죠. 기역자. 그러니까 그 동사로 그 자처럼 좀 바르게 한다. 그게 남들이 바른 말을 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휘질이 기의하야 마치 무엇 같이 했냐면은 그 질병을 숨기고 그 의원을 꺼리는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허물 얘기하는 것을 마치 병 숨기고 의원을 꺼리는 것처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멸 귀신이 뭐야 하니 차라리 그 몸을 멸할지언정.
그 몸을 다 망가뜨리더라도 무엇 깨달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 슬프다. 희라 정자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로는 인 고지 유가적 희안이 자로는 남들이 그 허물을 말해주면은 그 기뻐하였는데 그러하니 또한 역 가위 백세지 사이로다. 그 자로는 사람들이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해주면 기뻐하였으니 또한 백세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역 가위 백세지 사이로다. 역그 자로는 백세의 스승이라고 칭찬할 만하다. 세지 보죠. 남원 장씨 말하기를, 남원 장씨 말하기를, 문과즉 희는 허물을 듣고 들으면 기뻐하는 것. 그것은 비능 극기 교린자 불능이라. 능이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교만함, 기교, 그 교만함과 인색함을 자기의 교만함과 인색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불능이라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교만함과 그 인색함 이것을 뛰어넘어야 자기의 허물을 듣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즉 자의 위선하야. 교만하면은 스스로 이 위선 스스로 선하다고 여겨서 스스로를 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잘한다고 여겨가지고. 오 인의 기하고 오 인의 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의 기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평하는 거 인의 기 남들이 나를 평하는 거 그것을 싫어하고 또 인즉 인하면 인색하면 안기 고상 그옛 습관을 얘기해 옛날에 평상시의 행동 고상 옛 습관 그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여기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행동 이것을 편안하게 여기서 거기에 안주해 가지고 불능 종이라니 능이 다른 사람의 선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남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 그 순임금은 사기 종인이라고 했죠. 사기 종인 그래서 나를 버리고 사기 나를 버리고 종인 남들의 선한 점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근한 말이라도 그 중용이 나오죠. 아무리 천근한 말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삼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순임금이 천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자기의 선을 선이라고 여기지 않고 남들로부터 작은 것이라도 그 선을 찾아서 거기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사기종인했기 때문에 훌륭한 성군이 됐다 이런 말인데 그 말과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 했던 거 평상시에 자기의 모든 행동에 그 안주하지 않고 인색하면은 안주해서 남들의 좋은 말이라도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로는 용역어 극기에 나의 사욕을 이기는 극기에 그 용역 힘을 써서 응? 거기에 공심의라 그 공이 그 공력이 깊었었다 응? 깊었다 응? 극기 복례하는데 그이 평상시의 자로는 거기에 자기의 수양의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력이 깊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잘못을 말해줘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인수 천지 지 중, 이 생하야. 그 사람들이 천지의 중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그 천지의 중이라는 것은, 천명지 위성, 이걸 가리키는 거죠. 희뢰애락지 니발을 위지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천지에 그, 천명의 본성을 받아서 태어났어. 그래서 본자 무가나 본래 스스로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이 인의예지 신의 그이 본성을 하늘로부터 다 똑같이 부여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래는 사실은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이 유가자는 그 허물이 있게 된 소인은 원래는 허물이 없는데 허물이 있게 된 것은 비추러 기품지 편이면 그 기품으로부터 그 기품에 편벽된 기품지 편이죠. 기품에 치우침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이슬이죠. 그러니까 기질지성에, 이, 본연지성은 다 똑같이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기질지성이, 뭐, 청탁이 있고, 또, 이 잡박함이 있고, 편벽됨이 있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본성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품의 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또는 유호 무력지 윤이라. 그 무력에 이끌려가지고, 그 무력의 유혹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있게 된 것은 기품의 편벽됨이 있거나 또는 무력에 가리워져서 우리의 본성을 잃고 그러한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이 생기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능지 사람이 능히 알아서 인능지 계지면 이것을 고치면 인능지 계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 원인을 알아서 고치면 그 편벽된 기질에서 그 허물이 생기고 또 사물의 유혹에 의해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이 생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고친다면 이설이죠. 그러면은 즉 바이 보고 본연지 선하고 그 본연의 선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연의 선을 회복할 때, 회복할 수 있고, 가히 보고 본연지 선, 그 본연의 선을 회복할 수 있고, 부지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왜 허물이 생기는가 이유를 보지면 알지 못하면 기가 유심하여 그 허물이 유심 더욱 깊어져서 점점 더그 편벽된 기질에 의해서 또는 무력에 의해서 자꾸 더이 허물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믹 언. 장차, 거기 아주 빠진다는 거예요. 장차, 빠지게 되어서, 그래서, 실기도의 위능이니, 무엇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사람이 된 소위, 예? 위인, 기소, 실기소의 위인, 사람이 된그 소위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예? 그 허물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 아주 거의 그 허물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 된 소위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시기가 불구제리요. 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가 불구제리요. 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유고아 이 과면 사람들이 나에게 구해주는데 허물로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 허물을 말해준다면 그러면은 아인득 이 계지하야 내가 그로 인해서 그것을 고쳐서, 고쳐서, 이복어 선이면, 그래서 선을 회복하면, 남들이 나에게 허물을 알려주고, 나는 또 그것을 인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그 나의 본성의 선을 회복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즉, 우기, 여기는 기, 가, 불이, 위, 희호와. 그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 그러면 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듣고, 그, 이 자로가, 그것을 기뻐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서, 본연의 그이 선에 회복했기 때문에 본성의 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이것이 어디 기뻐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비자로지 용호 자승인. 그러나 자로처럼 그 스스로 닦는 데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있어요. 비 자로지 용호 자수면 그 자로처럼 자수하는 데 스스로 닦는 데 용감하지 않는다면 자로처럼 그런 데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즉 역불능 연야라 또한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로처럼 자수, 스스로 수양을 하는데 용맹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신한지시 말하기를, 정자, 심, 찬, 자로는, 그, 정자께서 그 자로를 그 깊이 찬양하신 것은, 칭송한 것은 정자가 그 자로를 아주 매우 칭송한 것은 욕학자 배우는 자로 하여금 욕학자로 사지
이수신 보가야라. 글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는 자들이 글을, 그 자료를 스승으로 삼아서, 이수신 보가야라. 그 몸을 갖고, 그 다음에 허물을 그 고치는, 그 몸을 닦고 허물을 고치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야. 그 정자가 자로를 아주 칭송한 것은 앞으로 후대에 배우는 자들이 그 자로를 스승 삼아서 수양을 하고 그 허물을 고치는 그러한 것을 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로의 먼저 예를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운임금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운은 문 선언이 배 그러시다 그러시다. 그 운임금은 선한 말을 들으시면은 절을 하셨다. 운임금께서는 선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셨다. 이게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말이죠. 서경 대우모. 서의 왈, 서경에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우배 창언이라 하니, 우배 창언이라 하니. 창자는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인국에서는 그 선할 말을 들으면 절을 하셨다라고 서경에 이러한 말을 했으니, 개, 부대, 유바이 등 굴기 수 선하지 선야는. 대개 이것은 무엇이냐? 부대 유가, 허물이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응? 남들이 그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고, 능 굴기, 능이 자기를 굽혀서, 자기를 갖춰가지고, 이수 천하지 선야라. 천하의 선을 받으신 것이다. 받아들인 것이다. 천하의 선을 다 받아들인 거던데.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자로 현자야라. 자로는 현자이다. 고로, 그래서, 불릉 무가, 불릉 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 성에까지의 지위에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자도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용호 자수하는 그 스스로 닦는 데 용감하였으니 시로 이 때문에 시 어쩌죠? 시어 등문이 되지요. 그 허물을 들음에 기뻐하고 그것을 고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을 듣고 고치는 거 여기까지 다 허물을 듣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뭐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임금인 경우에는 운임금은 성인이야, 성인이다, 성인이다. 그래서 기심, 순시, 천리, 본연지선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주 순수하기가 바로 천리 본연의 선그 자체였다는 거. 그 마음이 천리 본연의 그 선으로 아주 순이란 그 마음을 가진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부대기유가 그래서 그 허물이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허물이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단 일문 선언 이면 다만
한 번이라도 그 선한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지성 불기 배의 수지 신이라.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를 굽혀서 절을 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인 운임금의 경우에는 그 성품이 그 헐리 본연 그 자체 그선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있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착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은 아주 지극한 정서로 자기를 다 굽혀갖고 성인이래도 그것을 절을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임금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대수는, 유대원하시니, 선여인동하사, 사기 동인 하시며, 낙취어인하야, 이위선 이러시다. 이위선 이러시다. 대순께서는 유대연하시니 위대함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연. 큰 것이 더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여인동하사. 선을 행하는데 남들과 더불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운임금보다, 지금, 자로보다, 운임금이 하나 더 위의 차원에서 선을 행한 거고, 이 운임금보다 더한 차원의 위의 선을 지금 대순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하니, 무엇이 위대하냐면 선을 남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선이어 인동하사. 남들과 같이 해서 사기종인,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지를 않고 남의 선을 다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낙취어 인하야. 그 남에게서 취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이위선. 그것을 선을 행하라. 남에게서 취해서 선을 하는 것.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셨다. 좋아하셨다. 여기 사는 상성이다. 벌이다. 사기 중요할 때. 낙은 음이 낙이다. 뒤에 보죠. 언순지소위. 우유, 대어, 우여, 자로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순임금의 소위, 행하는 바가, 순임금의 행하신 것이, 또한, 더 위대하다는, 더 위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누구보다, 운임금과 자로보다. 운임금과 자로보다 더 위대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선여인동은 선을 남들과 더불어서 같이 했다라고 한 것은 공천하지선, 천하의 선을 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의 선을 내 사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했다는 거. 공천하지선, 천하의 선을 그 공으로 여겨서 이 불이 사야라. 그것을 사적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천하의 선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공으로 생각했지, 한 개인이
사서로 여행하는 것을 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리사야. 기, 미선, 즉, 자기가 아직 선하지 못하다면, 기미선, 기미선이면, 자기가 아직 선하지 못하면, 즉, 무소, 계리기, 사이, 동인하시고, 무소, 계인, 계는, 얽매이다, 얽매이다, 또는 인색, 얽매이고 인색하다는 거예요. 무소, 계인, 얽매이고 인색한 바가 없이, 내가 아직 선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종료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종인 남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그 선이 미진한 바가 있으면, 기미선이면,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인색한 바가 없이 모든 걸다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선함을 쫓았다는 거. 남을 따르고. 인유선즉, 다른 사람이 선이 있으면, 인유선즉, 아까 이제, 기미선의 이제 대를 쓴 거예요. 내가 선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선이 있는 거예요. 인유선. 그러면은 부대면강이 취지어 기하시니. 부대면강. 부대면강. 억지로 힘쓰는 거죠. 힘쓰기를 아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기다리지 않고 취지어 기.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혀였다는 거예요. 취지어기. 그것을 억지로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에게서 취하였으니 차선여 인동지 목야라. 이것이 바로 선을 남과 더불어 같이 했다고 하는 조목이다.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자께서 세주고요.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자왈 낙취어인위선은 남들이 선을 행하는 데서 취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낙취어인위선. 아까 여기 본문에 나오죠. 사기 종인하시며 낙취어 인위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변시 여인 위선이니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남들과 더불어서 선을 한 것이니 여인 위선은 남들과 더불어 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인 위선은 내 공야라 이것은 바로 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인 것이다. 무은 선여 인동 한데 선을 남과 더불어서 같이 한다. 선여 인동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선여 인동에 대해서 질문하자 주자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자 왈 선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국민이 천하의 공변된 이치이니
천하지 공민이 본무 재기 재인디 별이나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남에게 있는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남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구별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공리기 때문에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본래 개기, 개인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있고, 이 선이 너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단 이웃이 나야. 다만,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몸이 있어서, 불능무사어 기자라.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사사로움이 불능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네, 각자 다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고로 유 무라지 근원이라. 그래서 무라의 분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라의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순지심은 그 오직 순임금의 마음은 순임금의 마음은 어떠냐? 무일호 털 것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일호 털 것만큼도 없었어. 유아지사 내가 있다는 나의 사사로움이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털 것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로 그래서 능공 천하지 선하야. 능이 천하의 선을 공으로 여겨서 천하의 선을 공으로 여겨서 이위선 그것을 선을 행함으로써 부지 기위 재기 하고 후기 재인 하신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고 기 수기 재기 또 어떤 게 남에게 있는가 그건 알지 못했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데 그 천하의 선을 공적으로 여겨가지고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어느 선이 남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지 못하셨으니 소위 이른바 선여 인동여라 이것이 바로 선 선을 남과 더불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선여인동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건 남에게 있는 것이건 이건 천하의 선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선. 이건 공적인 선이지 사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건 남이 갖고 있건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그것이 바로 선여인동 이 넉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종이는 무엇인가? 사기종이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불선 있기 먼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먼저 세우지 않고 불선 있기 나를 먼저 세우지 않고 허심 마음을 텅 비워서 허심. 그래서 이 청포 천하지 공인. 그 천하에 공변된 것을 듣는 것이니. 사기종이라는 것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라는 것을 먼저 세우지 않고 마음을 텅텅 비워서 천하에 공변된 도리를 그것을 듣는 것이니
개부지선지 제기하라. 대저 선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거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기 종이라는 거예요. 불립선기, 불선입기, 나를 먼저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그 천하에 공변된 그 선의 도리를 그대로 청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낙치어 인 이위선, 그 다른 사람에게서 그 선을 취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한 것은 그게 사기 종이죠. 그 위선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기, 견, 인지, 선이면. 그 남들의 선을 보면, 기견, 인지선이면, 그 남들의 선을 보면, 치성, 낙취.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즐겁게 취했다는 거야. 지성, 낙취. 지성, 낙취. 그래서, 이 행지, 어, 신하니. 그것을 자신에게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다른 사람에게서 취한 선을 지극정성으로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부지선지 제인이라. 그 선이 남의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지선지 제인. 그 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인 것을 알지 못했다. 나에게 있는 것이든 남에게 있는 것은 그걸 전혀 따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선 자체가 천하의 공리되는 거, 공리. 네? 네, 그래서 니거내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이 있으면은 그건 천하의 공변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나 취해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내 선이냐, 남의 선이냐, 그걸 따질 게 없다는 거죠. 차이자. 이두 가지가 선, 여, 인동지, 목야라. 이두 가지가 선여, 인동.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선을 같이 한다. 이 말의 조목인 것이다. 이두 가지가 이 선여, 인동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차 이구는, 그러나 이두 구는, 두 구는 본 일사라. 근본은 한 가지 일이다. 두 가지 이 말을 했지만, 나눠서 말했지만, 본래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특, 다만, 교호 원지하여. 서로, 상호, 이 교차해서 얘기를, 말을 해서, 이현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인지 심히 성인의 마음이 표리 무관하야. 그 겉과 속이 간격이 없어서, 간격이 없어서 여차이라 이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성인의 마음이 표리 무관해서 표리 무관함이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대순이, 낙취, 개인, 이위선은 그 남들이 선을 하는 것을 아주 낙취, 취하는 것을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성기지선이요. 이것은 성기. 중용에 나오죠. 성기. 나를 이루, 성기, 성물 나오죠. 나를 완성하는, 나를 이루는 그 선이요. 또, 시, 여인, 위선이라는. 이것은 남과 더불어 선을 하는 것이며, 여인, 위선이라는
왜냐하면 시 이것은 바로 저인지선이라 그 남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선을 아주 즐겁게 취한 것은 그 자기도 그 자기의 선도 이루고 또 남과 더불어서 선을 하고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우문선언즉 대, 문임금이 말하신 선언을 들으면 절을 했다, 문임금은. 이것은, 이것의 문지자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지자는 우야요, 운임금이요, 운임금이요. 들은 사람은 운임금이라는 거예요. 언지자는 이냐라. 말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지자는 운임금은 듣는 사람이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 일반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아지문은 그 나로서 드러내는 것은 문 피지언이요. 문 피지언이요. 저들의 선을 들은 것이요. 배 이수지는 절을 하고 그것을 받은 것은 절을 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인기지 분야나 그 마치 인기지분 남과 나의 구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절을 하고 받았다고 하니까 남과 나의 구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지어 순주 순임금에 이르러서는 순임금에 이르러서는 즉, 선여인동, 그 선을 남과 더불어 같이 했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선여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여인동자는 개 선내 천하지 공인이 대저 선이란 바로 천하의 공 이미 천하에 공단된 것이니 비인기 소득이 사자라 비인기 소득이 사자라 그 사람들과 내가 그것을 얻어서 사사로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비인기 소득이 하자라. 그래서 고로 그래서 와이 공천하지 선그 천하의 선을 공적으로 한다 공으로 한다 라고 하고 불이 사야라 사로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와이 쌍봉 요시 말하기를 순지 칭 요를 순임금이 그 요임금을 칭송한 것 칭한 것 그것을 방이 사기 동인하시고 사기 동인으로서 하셨고 나를 내 사욕을 버리고 남들의 선을 잘 따랐다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유제
희극이라 하시니. 거기 그 서경에 보면은 순임금이 윤임금을 칭송하면서 사기종이라 하고, 유제시극, 오직 그 윤임금께서 시극이라는 건 이식자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셨다. 윤임금께서 그 사기종의 그 도를 잘 하셨다. 원래 이제 사기종인을 말하고 그 서경에 보면은 불학 무고 무고하 어디 고할 데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시고 불학 무고 그다음에 불패 곤궁 불패 곤궁 그 곤궁한 자들을 그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또 그러면서 유제시극이라 그말 다음에 이제 유제시극이라 이 말이 있거든. 그래서 그 윤님께서는 이것을 능히 잘하셨다 이렇게 그이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성인은 이렇게 성인은 수생지 불 자이 써 있어요. 위 생지하신. 그러니까 비록 그 성인은 비록 나면서부터 아셨다는 게 생지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시더라도 불자 이위 생지 스스로 생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면서부터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허 심 항상 그 마음을 비워서 상허심 항상 허심 마음을 비워서 이수인지선이라 그 마음을 비워서 남의 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자기가 생이지지 생지면서도 생지라고 여기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을 비워서 사기종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남의 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지소위 우유 위진 그 자기의 행한 바가 그 어떻게 우연히 미진한 바가 있어서 인지 소견 유선어 기면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선한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있어요. 인지 소견 유선어기 그러면 즉곧사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서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기종인 내가 조금이라도 그 미진한 바가 있으면 있고 또 남이 나보다 그 선한 것이 있음을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다른 사람의 손을 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로 털끝만 한 금이라도 무의로도 집 인지의하신 그 인색한 뜻을 잡음이 없으셨으니 털끝만큼도 그 자기를 버리는데 인색한 뜻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 소위 성인지 무아 이 비인 소국 야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 없었으니 내소 이것이 이거 현으로 해야 되나요? 현 성인의 무활 성인은 나의 사실 나라는 그런 사적인 것에 집착함이 없다는 거죠. 무아. 성인지 무아. 성인은 나라는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소금이야. 남들이 소급이야.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이 그 성인의 경지에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털끝만큼도 나를 버리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 종이.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무아 나의 조금이라도 말하는 사사로움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다음에 자, 경과 도로. 자, 경과 도로. 이지, 위, 제희. 이지, 위, 제희. 무비, 취어, 인자러시다. 밭 깔고, 그죠? 밭 깔고. 곡식 심고, 경카. 곡식 심을 가짜죠. 그 다음에 도자기 굽고, 도자기 질그릇 굽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으로부터, 자, 그거로부터, 이지 위제, 그 천자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무비, 뭐뭐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취어인자, 다른 사람, 남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님이 없으셨다. 순임금이 천자가 되시기까지 그밭 갈고 곡식 심고 질그릇 굽고 고기 잡는 때로부터 그 황제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것이 다 남에게서 취한 것이었네요. 자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비 취어 인자로시다. 순지 승리에 순임금이 그 미천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천했을 때 경우 역산하시며 역산에서 밭을 가르시며 경우 역산 역산에서 밭을 갈고 도우 합인 하시고 그 합인에서 질그릇을 구우시고 도우 합인 하시고 어우 뇌택 하시니라. 뇌택에서 고기를 잡으셨다. 미천하셨을 때 역산에서 밭 갈고 합인에서 질그릇 굽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기 오제기에 사기 오제 황 오제를 기록한 그 기록에 순경 역산 하시니 순임금이 역산에서 밭을 가르시니 역산지이니 역산의 사람들이 개 양반하고 역산 사람들이 모두 그 밭두둑 반자요. 그 밭두둑을 다 양보했다는 밭두둑을 다 양보했고 뇌택하시니 뇌택에서 고기를 잡으시니 뇌택지이니 뇌택 사람들이 개 양보하고 모두 그 거처를 양보하고 도 합인하시니 합인에서 질그릇을 구우시니 합인의 그 그릇들이 개불고 유자예요. 유자는 이지러질 유자예요. 고는 뭐 그릇이 엉성하고 거칠고 이런 거예요. 그릇이 모두 그 엉성하고 거칠고 이지러지는 병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합인에서
질그릇을 구우시니까 그 화분의 그릇들이 아주 다그이잘 구워졌다는 거죠. 1년에 그 1년이 지나자 그 포부어 성취하고 그 거처하는 바가 취락을 이루고 2년에 성읍하고 2년이 되자 읍을 이루고 3년에 성도하고 3년이 되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도를 이루었다. 역사는 재하동하고 역사는 하동에 있고 뇌택은 파 연준이 연주 연주예요. 연자. 땅 이름 연자예요. 파 연준이 금속 재음이라 지금 재음이라는 곳에 속한 지금 재음이란 땅에 속하는 곳이다는 거예요. 합의는 재음과 정도 이것도 지명이에요. 정도 서남에 있다. 서남 쪽에 있다. 네? 합인이라는 곳은 재음과 정도의 서남 쪽에 있는 곳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